오빠가 차려놓은 아침도 못 먹고 그냥 게을러 터져갖고는 머리도 사흘에 한 번은 감냐?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야, 네가. 몰랐구나. 나 연애해. 그것도 엄청 진하게. 연애? 지난 2년간 너한테는 그 어떤 연애의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어. 지난 2년간 넌 그 어떤 수상한 외박을 한 적도 없고 그 어떤 야사시한 속옷도 산 적이 없어. 핸드폰을 들고 몰래 나가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생일, 크리스마스, 발렌타인데이, 반지, 귀걸이, 목걸이, 팔찌 등등등 남자 냄새 나는 그 어떤 물건도 들고 온 적이 없어. 넌... 핸드폰 좀... 피스. 이러시오. 내가 바로 내추럴 본 형사.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시다 이거야. 경찰에 딱 들어왔는데 막 선배들이 그냥 막 어서 이런 놈이 들어왔냐 막 그냥 넌 됐다 타고났다 막 그냥 칭찬해. 유과장이면서. 뭐야? 왜 또 왜? 내가 아는 한 오빠는 단 한 번도 베테랑이었던 적이 없어. 결정적으로 별명이 유과장이야. 왜? 품사 안 같으니까. 회사원 같으니까, 마냥 과장 같으니까. 오, 너도 어떻게 알았어? 학원니가 다 일렀어. 야씨, 꺼져. 지각이야. 좋은 하루. 빠져. 유과장 파이팅!